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애가 타는데요. 연탄 한 장이 아쉬운데 가격까지 올라서 겨울 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81살 박재규 할아버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주일 전부터 난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연탄 한 장이 아쉽다 보니 하루 넉 장만 떼고 나머지는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겨울을 든든히 나려면 연탄 천장은 있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할아버지 부부에겐 사치입니다. 마인지가 뭐야, 600장이나 주나. 아껴대는 거죠. 그것도 모자르죠. 뭐. 손에서 손으로 배달되는 연탄. 유학생들도 동참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함께 7년 만에 연탄 가격이 100원가량 오르면서 모두에게 넉넉한 겨울이 되지 못할 듯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탄 판매가 벌써 줄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575원인가 얼마를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는 못 받아요. 지금 550원도 비싸다고 하는데 손해는 우리. 힘겨운 겨울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오늘부터 시작된 에너지 바우처가 그나마 위안입니다.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최소 8만 3천 원에서 최대 11만 6천 원까지 전기, 가스, 등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